개인적으로 그게 역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앞으로 저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가 과거로부터 있어왔던 거를 토대로 현재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 그게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, 과거에 있던 저희의 역사와 그런 것을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저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도 좀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역사란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다든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칠 수 있고, 또 우리가 남겨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그걸 또 뒤돌아보고 자기들을 이렇게 계속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에겐 역사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수 있는 거울?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역사가 이제 우리 과거 선조들이 걸어온 길인데, 거기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현재를 있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. 역사란 어쨌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를 뭐 다시 훑으면서 우리가 미래에 뭐 어떤 것을 할지 좀 더 쉽게 결정할 수, 쉽게라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? 역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민족의 발자취로 생각하고요.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역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록인데, 기록.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기록이 역사인데,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기록의 그 축적이 좀 적어,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. 그래서 그 될 수 있는 대로 역사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이면 민족의 얼굴이 아닙니까? 그 나라의 얼굴이고,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그 향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기록을, 정확한 축적이 있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나 하고 싶은데.
역사는 저에게 이야기입니다. 오래된 이야기들도 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. 이야기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. 꼭 쓰여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떤가요?